넷째, 타이포그래픽 스크롤, 즉 휘갈겨 쓴 제목 글씨체입니다. 패키징에 대한 타이포그래피는 전통적인 활자 배열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대세이기는 하지만 최근 손으로 쓴 제목 글씨나 갈겨 쓴 제목 글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학적으로 관찰해 보면 이러한 경향은 마치 누군가가 캔이나 상자에 제품 이름을 성의 없이 너무 쉽게 그리고 가볍게 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소비자들에게 원초적인 모습으로 부각되어 패키징의 분위기를 기본적인 것으로 되돌려 줍니다. 결과적으로 타이포그래픽 스크롤 비주얼은 세련되지 않고 흐트러진 모습이기는 하지만 활자를 채택한 타이포그래픽 연출과는 대조적으로 캐주얼하고 개인적인 성향의 DIY 룩, 즉 Do It Yourself를 연출합니다. 타이포그래픽 스크롤 패키징 디자인들은 더 원시적이고 더 가벼운 것을 즐겁고 유쾌하게 여기는 인간성에 호소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구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느끼고 있는 이 어지럽고 불안하고 혼란한 시대 위에 부드러운 모습으로 우뚝 서서 보는 사람들이 편안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99 디자인스의 시니어 아트 디렉터 이모젠 히일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타이포그래픽 스크롤 패키징 디자인들은 제품에 영혼이 있어 보이게 하고 집에서 만든 것처럼 보이게 하고 현실적인 느낌을 주는 쉬운 디자인 트릭입니다. 다섯째, 제품을 묶는 마스코트 베리에이션입니다. 전통적으로 마스코트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자체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들만의 독특한 세계에 존재해 왔습니다. 마스코트들은 항상 같은 옷을 입고 일관된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랜드들이 새로운 옷과 새로운 움직임 또는 새로운 태도와 함께 그들의 마스코트 모습에다가 제품의 종류와 맛을 사이에 두고 다양성을 더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마스코트 세계의 베리에이션은 대부분 새로운 의상이나 새로운 동작 추가로 표현됩니다. 그 변화는 원래 본성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장난스럽고 기발한 터치를 더해줍니다. 마스코트 베리에이션은 전체 제품 라인을 하나로 묶는 동시에 쇼핑객들을 사랑하게 하는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여섯째, 익스테틱 컬러즈, 즉 황홀한 색상들입니다. 보다 더 화려하고 보다 더 밝은 색상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심플하지만 어찌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2023년도에 패키징 디자인에서 황홀한 색상이 유행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황홀한 색상들은 우아한 격식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주목받는 패키징이 되기 위한 현명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99 디자인스의 아트 디렉터 저스틴 함단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의 시각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해짐에 따라 대담하고 밝고 황홀한 색상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황홀한 색상들은 대담하고 패키징을 흠뻑 적시게 해주며 밝은 명도의 색조이기 때문에 황홀한 색상들은 자신감이 있고 두려움이 없는 인상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훨씬 더 유익한 것은 이 색깔들이 얼마나 장난스럽거나 심지어 변덕스러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황홀한 색상들은 사람들이 앞을 내다볼 때한 줄기 소망 같은 이미지의 연기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키비의 공동대표이자 브랜딩과 패키징 디자이너 베아트리체 메니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황홀한 색상들은 모두 매우 포화된 이미지의 컬러와 텍스처, 그리고 진정한 연기력과 대담한 제스처에 관한 것들입니다. 소비자들은 항상 대담한 심미주의와 개성주의의 팬이었기 때문에
황홀한 색상들은 소비자들이 반드시 받아들이는 트렌드입니다. 여섯째, 카툰참, 즉 매력적인 만화입니다. 만화에는 항상 특별한 매력이 있습니다. 귀여운 심미주의와 만화가들이 그려낼 수 있는 기상천외한 상황들에 관한 것입니다. 어린 시절을 연상시키는 재미있고 환상적인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매력적인 만화들을 패키징에 삽입하는 것은 그 매력을 전면적이고 중심적으로 내세울 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개성을 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99 디자인스의 디자이너 CBT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는 손으로 그린 미니멀하고 완벽하지 않은 필치를 사랑합니다. 2023년 패키징에 관한 만화는 신문 만화와 유사한 클래식하고 미니멀한 스타일로 기울 것 같습니다. 매력적인 만화들은 손으로 빠르게 그렸고 쉽게 그려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영화나 TV에서 자주 보게 되는 아주 세련된 만화와는 다릅니다. 패키징이 수록한 만화는 손으로 그린 필치가 약간 흔들리고 불완전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만화로서의 어리석고 바보 같은 매력을 더해 줍니다.